또다시 조선대학교에 이번엔 속공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양대학교 뒤쪽에서 후위 공격! 공격 성공! 홍상혁! 홍기 조선대학교의 서브로 경기에 속게 됐습니다. 이번엔 유성주! 자, 찬스 보았고요. 받아냈습니다. 조선대학교. 정래웅 이번에 블록킹! 이번에 홍상혁 선수! 감독도 이번에는 플레이오프를 자신 있다고 말씀을 했고요. 이번에 뒤쪽에서 덤핑입니다. 공격 사고드는 홍상혁 선수의 시간차! 홍대학교 오늘 경기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한양대학교 떴습니다. 홍상혁! 시간차! 시간차! 최진성 뒤쪽에서 홍상혁! 홍상혁 선수 역시 중앙의 파이프 공격으로 마무리 짓네요. 또다시 김지승의 서브 받아냈고 떴습니다. 뒤쪽에서 정래호 블록킹! 홍상혁! 홍상혁이 정래호를 꽁꽁 묶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예. 경기를 어렵게 풀고 가는 원인이죠. 홍상혁 이번에 서브 에이스가 됩니다. 정상수 선수 높이 뛰었고 서브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시간차 공격 홍상혁! 홍상혁 선수! 역시 홍상혁